자, 이것은 한 학교 주차장인데요. 근데 무슨 일인지 학생들이 하나둘씩 주차장 한가운데 서 있는 차로 달려갑니다. 학생들은 차에 달라붙어서 차를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. 자, 바로 저 차 아래에 두 살, 세 살짜리 아이 두 명과 아이 엄마가 깔려 있었기 때문인데요. 아이고야. 주차장에서 서행하던 차가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였는지 그만 아이들과 엄마를 친 겁니다. 어머나. 사고를 목격한 학생들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나와서 그 무거운 차를 들어 올렸습니다. 그리고 이 학생들 덕분에 아이들과 엄마 모두 무사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. 와우. 당시 구조에 나섰던 학생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? The car is heavy. We do our best. And the moment that I heard the kids crying, it's like, oh, thanks God. He's good now. 자, 다행히 아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요. 아이 엄마 부상 정도 꽤 심각해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다행히 현재는 잘 회복 중이라 하고요. 아이들의 아빠는 많은 학생들이 도와준 덕분에 우리 가족들이 살았다면서 고마움에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. 아유, 다행입니다.